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들, 고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장뇌축 프로그램이 그 중에 하나의 해결책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이 나오는 시점 7월 초에는요 저희 웰케어 클리닉이 대치동에서 이제는 선정능역으로 이사가게 되어 있는 때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장소를 옮겼고요. 선정능이 바라보이는 굉장히 좋은 뷰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로서 새로운 분야라기보다는 저희 환자들 중에 한 군이었던 자폐 아이들에 대한 치료를 좀 고심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는데요. 그런 고민 끝에 저희가 한 층을 더 열어서 웰케어 브레인, 웰케어 발달센터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능의학을 하게 되면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요. 어른들 중에는 만성피로 환자나 브레인포그 같은 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수면장애도 있고요. 다양한 어른들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아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토피를 포함해서 천식 또는 알러지 환자들도 굉장히 기능의학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언제부턴가 저희가 장내미생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폐 스펙트럼을 우영우에서만 주로 보다가 실제 제 앞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의 끝없는 치료에 소모되어 있는 엄마들의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능의학 의사로서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자폐 스펙트럼 또는 ADHD나 여러 불안, 우울, 소아 쪽에 기능의학적 접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마침 이번에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런 자폐 아이들에 대한 치료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폐 아이에 대한 치료 경험, 정확히 말하면 장내 미생물 치료와 저희의 뇌파 치료 경험들이 앞선 영상에서 몇 개 공유가 되었어요. 제 힘만 가지고 또는 제 지혜만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여러 회사들과 또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뇌를 치료하고 장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자폐 아이들의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사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 왜냐하면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제가 받아서 체득하고 다시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경험들을 지난 1, 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발달센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치료의 한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의사들도 많은 분야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까지는 잘해도 치료에 대해서 막막한 분이 대표적인 게 자폐인 것 같아요. 언어치료, 발달치료, 놀이치료 같은 이런 기본적인 치료들이 발달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과 또는 정서 부분들을 또 특별히 언어라든지 아이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대신 가르쳐주지만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들, 고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장뇌축 프로그램이 그 중에 하나의 해결책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하기 전에 발달센터를 저와 함께 같이 운영한 저희 센터장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우리 훈훈하신 우리 센터장님인데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석현이라고 하고요. 7월 달에 이전하는 웰케어 클리닉, 거기에 웰케어 발달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전공은 이제 학부와 석사에서는 건강관리라는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 특수체육 전공을 하고 그리고 또 번외로 행동치료라는 것을 또 따로 이제 학부 과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우리 김석현 센터장님이 어떻게 발달장애한테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치료 경험이 있는지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 네. 한번 소개하도록 하고요. 웰케어 발달센터가 추구하는 내용들을 잠깐 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아무래도 이제 클리닉에 있다 보니까 저와 우리 김영 원장님과 유은혜 원장님,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기능의학적 통합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알, 나쁜 것을 제거하는 리무브, 거기에는 독소일 수도 있고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그중에 좋은 것을 집어넣는 리이노큘레이션, 거기에는 유산균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이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페어라고 해서 장점막 회복시키고 아이가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도와주고 또 리밸런스라고 해서 식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려고 해요. 특별히 발달장애 맞춤 식단을 그런 준비하는 팀들이 있어서 엄마들이 제 일상에서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세상에 있는 많은 음식들이 아이들한테 해가 될까 찾는 데 너무 어려운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팀들, 특별히 발달뿐만 아니라 소아의 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고 장은 상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하는 그런 장 마이크로바이옴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요. 브레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했던 TMS를 아이들한테 맞춰서 하는 그런 TMS, 또 좀 생소하겠지만 PBM이라고 하는 포톤 바이오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뇌파 치료를 하면서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가 있고요. 인지행동 쪽으로 또 저희가 코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근에 좀 더 디지털 헬스케어가 기존의 사람들이 했던 치료에 어떤 진일보한 것들을 제가 차용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래도 클리닉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엄마들이 치료센터에 아이를 놓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역할이 없어요. 저희의 경험은 사실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치료받기 위해서는 부모, 특별히 엄마가 지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과 몸을 케어하는 그런 클리닉의 기본적인 것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외에 우리가 발달센터에 저희 특화된 프로그램은 센터장님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웰케어 발달센터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존에 이어오던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치료나 그리고 뭐 감각통합치료가 있을 것이고요. 미술놀이치료, 뭐 사회성 증진치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의 이제 전공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요. 그 APA라고 하는 Adapted Physical Activity라고 말하는 특수체육과 특수 신체 활동, 이런 신체 활동 영역에서 플러스 그 디지털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디렉팅해서 발달장애 우리 아동들 그리고 특히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특수체육과 심리운동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2D와 3D 같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그림으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실제로 그 우리가 적용해보고 특수체육에서 강조하는 영역 세 가지. 첫 번째, 그 심동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신체적 건강과 관련해서 그리고 체력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 인지적 영역은 쉽게 얘기해서 이해를 하거나 조금 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을 통해서 또는 어떤 줄넘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색의 어떤 개념을, 수의 개념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조금 더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적 영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합했을 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성취감, 만족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적 영역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앞으로 시행할 특수체육과 디지털 기반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과 만나게 된 것도 사실 우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강화할까 하다가 이 특수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와닿고 한마디로 웰케어 클리닉에 추구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기인데 거기 하나 잘 놀기 네, 그리고 몸을 통해서 움직여서 아이들의 호르몬들이 건강해지고 네,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 조금씩 적응되고 사회화되는데 굉장히 저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자폐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 예. 긴 여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자녀도 조산으로 태어났고 잠재적인 발달장애 요인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뇌출혈부터 시작해서 근골격계지연으로 봤을 때는 사경, 고개가 약간 갸뚱하고 있고 또 눈도 외사시가 있었고요. 또 심장의 천공도 있었고 이런 이벤트들을 겪다 보니까 제가 어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전공과 더불어서 조금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제가 체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접해보지 않으셨으면 힘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그것이 진행 중이시라면은 많은 센터나 또 치료기관이나 또 병원이나 또 학교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뭐 감히 충분히 다 공감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치료하고 이 치료 과정 가운데서 만났던 아동들 그리고 그 아동들이 점점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 향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보다 좀 느릴 수는 있지만 결국 발달 지연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느리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느리더라도 언젠간 도달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또 함께 저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여정 가운데 그 미래 의학과 기능의학을 접목해서 조금 더 웰케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자폐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냐, 그 어려운 길. 사실 부모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기존의 의사들도 사실은 좀 어려워하는 그 자폐아이를 왜 치료하려고 하냐 했을 때,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로서 특별히 장내축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의사로서 다른 환자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폐아이 같은 경우는 자폐아이 그 본인뿐만 아니라 전체 패밀리, 부모님들이 완전히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험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장내축, 장과 뇌를 치료하는 것이 혹시 이 자폐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도움되면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정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신념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길일 겁니다. 아이를 단시간 내에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길들은 생각보다는 긴 여정이 필요해서.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자폐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도 저는 마을, 즉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절대로 그것을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센터장님처럼 특수체육 전문가, 또 언어, 또는 기존에 있는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뇌 전문가, 그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는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플랫폼으로서 한 마을이 되어서 외롭고 힘들게 아이의 문제를 사투하면서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병원 아직은 작은 규모고 더 좋은 센터에서 다니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장내축 관점에서 특별히 특수체육과 하는 저희들의 어떤 진심이, 저희들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 마을에서 즐겁게 아이들이 뛰어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